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로스의 퍼즈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리뷰 이전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로스 퍼즈를 사용해서 시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로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뭐 신뢰감도 있겠지만 일단 디자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고 JHS에서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JHS 그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이 진정한 이펙터 덕후잖아요. 그래서 이 로스의 매력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에 재출시됐을 때 이 최근 이 현대 뮤지션들이 필요로 하는 이 부분들을 또 넣으면서 이 빈티지와 모던의 이제 완벽한 결합이랄까? 이 어쨌든 그 멋진 이펙터를 다시 한번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로스의 다양한 이펙터들을 만나볼 텐데 많은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 퍼즈는 이전 로스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페달이지만 그 회로는 커스텀 일렉트로닉 시절 버드로스가 만든 커스텀 앰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레이트풀 데드, 잭슨 파이브, 칼 퍼킨스, 카펜터즈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앨범에서도 사용된 이 앰프의 디스토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페달로서 퍼즈페이스나 톰벤더, 빅머프 같은 고전적인 퍼즈 사운드와는 또 다른 유니크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퍼즈하면 생각나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퍼즈페이스, 톰벤더, 빅머프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고 페달들을 어떻게 하면은 흡사하게 그죠, 그죠. 혹은 거기다가 뭔가를 개선해서 이 페달들을 출시하는 반면에 JHS에서 생산되는 로스는 다른 노선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앰프의 디스토션 사운드를 복각을 하면서 또 다른 퍼즈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퍼즈의 왜곡량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빈티지 모드와 모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드가 어디로 되어 있죠? 모드가 지금 빈티지 모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싱글 위주로 좀 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물렸고요. 네. 사실 퍼즈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적은 양의 퍼즈도 매력적이지만 네. 뭐 풀이죠. 퍼즈는 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은 네. 오늘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 팬더로 짧게 조금 훑고요. 그 다음에 또 레스폴로 가서 또 훑어볼게요. 네. 어이구 적은 양도 엄청 매력적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퍼즐 끝까지 한번 땡겨볼까요? 네. 제가 좀 줄여봤어요. 아 이게 JH에서 사장님이 진짜 저희가 이펙터 도크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워질 만큼 물론 거기는 뭐 오너시고 그죠. 실제로 매니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에 최근에 그러니까 복각해서 나온 퍼즈 페달들 그러니까 뭐 그 보면은 이 볼륨 줄였을 때 사실 좀 아쉬운 퍼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없어진다거나 이게 많은 퍼즈 유저들, 퍼즈 매니아들이 이 스트랩에 있는 뭐 스트랩뿐만 아니겠죠. 네. 이 기타에 달려 있는 이 볼륨 노브를 통한 이 질감 컨트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모드 눌러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자, 레스포르다 물려서 예, 물론 팬더에 있는 험버커로도 들려드리면 좋지만 네. 뭐 이왕이면 여기서 빈티지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연주자마다 선호하는 이펙터의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로스의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가장 이펙터다운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제 두 개의 노브 그리고 하나의 모드 스위치를 가지고 연주자들이 손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이펙터가 이 많은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 자체도 매력이 있지만 요즘에는 드라이브 페달 하나만 보더라도 노브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만지는 그 재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준다면 노브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맞아요. 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스는 정말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두 개의 노브와 하나의 스위치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모두 담았다라는 거에 정말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펙터 타임즈를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그 매번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걸 네. 보시고 계속 이제 버즈비의 오래된 팬분들이시라면 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페달이 퍼즈 페달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 퍼즈 이펙터를 이제 여러 개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퍼즈 페달들의 생태계들이 더 궁금해졌고 사실은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퍼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퍼즈의 어떤 뭐 생산 연도별로 뭐 어떤 퍼즈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참 이게 퍼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멋지게 느껴지는데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퍼즈를 정말 좋아하고 네. 퍼즈 페달을 모으시는 분들 그만큼 약간 매니아틱한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리는 퍼즈에서밖에 나지 않고 이 광폭하고 어떤 부분 때때로는 따뜻한 연주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제 보여드렸지만 기타의 볼륨 노브를 조절을 해서 이 톤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가 광폭하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앰프가 물리느냐 그리고 이제 뭐 바이브 페달이든 뭐 페이저 페달이든 뭐가 됐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모듈계를 또 얹었을 때도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리고 내 기타가 레스폴이냐 팬더냐에 따라서도 이 퍼즈는 너무나도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퍼즈의 매력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여자의 마음 같다고나 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추 알고 있는 오버드라이브 좋은 오버드라이브 페달 뭐 이런 것들은 얼추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깁슨으로 가든 팬더로 가든 많은 그 큰 편차가 있진 않는데 네. 퍼즈 페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사운드의 편차가 그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JHS 지금 사장님은 그런 재미도 주는데 너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 뛰지 않게끔 딱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쓸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주평 바로 드릴게요. 네. 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입안에 가득 찬 시원한 생맥주 이렇게 드릴게요. 그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맥주가 회사별로도 맛이 다 다르고 그죠. 이 탄산감도 다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맛도 다 다르고 풍미도 다르고 뭐 이렇게 뭐 밀맥주냐 뭐 엘맥주냐 뭐 라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종류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맥주를 회사별로 막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풍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페달인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퍼즈를 칠 때 단순하게 소리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배음들이 쌓으면서 막 생기는 특이한 그 배음들을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고 와 이번에 로스 시리즈들은 지금 계속 좋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페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첫사랑. 이 다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연애를 시작한 처음 연애에 성공한 고백을 했을 때 성공한 연애의 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은총 씨가 연주하는 내내 손끝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찌릿찌릿한 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전기에 감전됐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찌릿찌릿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 연애에 성공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함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뭔가 그런 기분 좋은 찌릿찌릿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도 약간 풋풋하고 첫사랑을 닮아있는 느낌이고
이 연애에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찌릿찌릿함이 고스란히 느껴진 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네. 이 로스라는 이펙터가 주는 매력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매장에 로스가 지금 몇 대가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로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